필요한 재료와 도구입니다. 유광 바니쉬, 가을색, 고동색, 아크릴 물감, 물과 휴지, 붓, 도트봉, 세공봉, 칼, 황토색, 가을색, 고동색 파스텔. 그리고 이건 택배 보낼 때 뽁뽁이 대신 넣어주는 발포지라는 건데 써보니 점토가 여기에 딱 달라붙지도 않고 좋더라고요. 양상추 만들 때 사용했어요. 그리고 이건 요 굵은 빨대를 자른 건데 토마토 만들 때 틀 대신 사용했어요. 그리고 점토는 흰색, 연두색, 초록색, 연분홍색, 빨간색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했고요. 흰색 점토를 납작하게 밀어서 네모난 식빵을 만들었어요. 군데군데 큰 구멍을 만들었고요. 이렇게 두 개 만들었어요. 하나는 속재료 때문에 잘 안 보이니 가운데는 하지 않았고요. 황토색, 갈색, 고동색 파스텔로 채색을 합니다. 이거 잘 안 보이지만 칠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고동색 파스텔을 얇은 붓으로 빵의 테두리에 칠해줍니다. 발포지, 연두색과 초록색 점토를 완전 섞지 말고 반 정도만 섞었고요. 이걸 겹쳐서 납작해지도록 꾹꾹 눌러줬어요. 도트봉으로 한 번 더 납작하게 눌러줬어요. 왜냐하면 얇은 게 더 리얼하거든요. 나중에 도트봉으로 누른 쪽이 밖으로 나와서 보여질 부분이어야겠죠? 빵 위에 올릴 때 물결 모양으로 분홍색 점토를 빵보다 얇게 밀어서 햄을 만들었어요.
빨간색 점토로 햄보다는 살짝 굵게 밀어서 토마토를 만들었고요. 토마토는 옆부분만 보여지니까 옆면을 깔끔하게 다듬었어요. 마지막으로 양상추도 한 번 더 올리고 빵을 덮었어요. 이거 위에 놓여진 빵 안쪽에 황토색, 갈색 파스텔로 살짝 채색했고요. 잘 안 보여지는 부분이라 안 해도 상관없을 듯해요. 다 만들고 오븐에 110도로 7분간 구워줬어요. 고동색과 갈색 아크릴 물감으로 빵과 햄에 채색해줬고요. 양상추에 안 묻게 하고 싶은데 이건 좀 힘드네요. 빵 테두리에도 좀 더 선명하게 고동색으로는 빵과 햄이 살짝 탄 것처럼 만들었어요. 마지막으로 토마토, 양상추, 빵에 바니쉬를 발라서 완성했어요.